네, 오늘 주인공은 미역입니다. 생일날 빠지지 않고 먹는 미역.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땐 유창결 원장님께 여쭤보면 되겠죠? 원장님, 이 미역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미역은 우리가 생일날 먹죠. 네, 꼭 먹죠. 네, 그리고 출산한 산모들이 먹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 먹는 음식이 맞아요. 미역이죠. 생명과 관련된 음식이죠. 네. 생일날, 그리고 출산에 관계된 음식.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게 이유가요. 미네랄입니다. 일단 미네랄. 미역에요. 미네랄 성분이 많은데, 네. 미네랄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필수 구성 요소예요. 이 미네랄 성분이 부족해지면 각종 질병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이 나타나는 각종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요. 일본에서 발표되는 어떤 연구나 의사들의 발표 그리고 저서를 보면요. 네. 일본이 현대화되면서 이 현대인들이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당뇨, 그리고 고혈압, 네. 그리고 암도 미네랄 부족으로 생긴다고 주장하는 일본 의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네.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로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그렇군요. 미네랄이 중요한데, 미역에 이 미네랄 성분이 많은 거예요. 네. 현대인에게 부족한 것이 미네랄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외로 요즘에 젊은층들은요, 네. 미역국을 안 먹어요. 맞아요. 미역도 안 먹고요. 그리고 입맛 까다로우신 분 중에서 미역 비리다고 안 드신 분도 있거든요. 미네랄 부족 상태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미역 말고는 미네랄을 따로 보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현대에서. 네. 산모 자궁 수축에 도움을 줍니다, 일단. 그래서 출산 후에 먹어서 어열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궁 내 출산 후 남은 어열을 제거해 주는 게 그렇군요. 미역이고, 또 지혈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산모한테 꼭 필요한 거고, 요오드하고 칼슘 성분이 있어서요. 우리 몸에 어떤 구성 성분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열량이고, 칼로리가 낮아요. 그리고 지방이 없어요. 네. 먹어보면은 정말 담백하고, 맞아요. 예, 그대로 깨끗한 음식이라는 게 느껴지고, 식이섬유가 많고, 결국 좀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대변도 잘 나고, 장운동도 활발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 성분 많은 데다가 칼슘 성분도 많고, 요오드도 많고, 어머. 여러 가지 영양구성 성분이 많아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미역은 열이 날때 가슴이 답답한 거 없애주고, 그리고 기가 뭉친 거 풀어주고, 소변도 잘 나가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소양이나 태양이 같이 열이 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소고기 미역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멸치를 넣은 미역 멸치국, 이런 식으로, 아까 멸치 미역국 같은 경우는요, 네. 칼슘의 보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골다공증이나 요즘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하잖아요. 네.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초기 나오신 분도 있거든요. 이 칼슘이 많이 들어간 미역 멸치국 같은 거를 일주일 한두 번은 꼭 먹어줘야지 이런 골다공증도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미역의 해독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방사능이 많은 시대에는 미역이 꼭 필요합니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칼슘도 있고 요오드도 있지만은 미역은 미네랄의 보고이다. 현대인에게 부족한 미네랄을 충족시켜주는 에너지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미역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